안녕하세요. 모션 드림 스코어 인근의 딸기 장비 리뷰. 오늘도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SMB를 준비했는데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포비 강사님 함께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비 강사입니다. 네. 오늘 SMB를 준비했는데 제 거하고 그 다음에 포비 강사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판매하려고 있던 매대에 있던 거 가져오신 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SMB. 먼저 SMB가 왜 필요한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SMB요? 네.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도 팔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출수할 때 내가 이제 여기에 다이빙을 하고 있다. 네. 배는 피해 가라. 네.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 출수를 했으니까 팬들한테 일로 오세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알려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편하게 알고 있는 게 다이버들이 출수할 때 네. 다이버 출수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SMB 약자잖아요. 네. SMB 뭐의 약자예요? 서페이스 마커브이. 아, 그렇게 해서 SMB. 네, 근데 그쵸. 우리는 보통 소세지라고 하죠. 그쵸, 소세지. 생긴 게 그렇게 생긴 색깔도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SMB도 두 가지 색깔로 구분을 해요. 네네네. 연두색 계열, 형광, 그리고 약간 오렌지색 계열. 그 기능은 아세요? 아, 그럼 알죠. 뭐예요? 네. 그 제가 설명해드려요? 해줘요. 해봐요. 진짜로? 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거는 긴급 상황이라든지 위급 상황에 제대로 하시는 쓰는 걸로. 역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두색 이쁘다고 막 띄우고 그러면 이제 다이버 이거 선장, 배 끄는 선장들은 또 원. 그러면 색깔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핑크색은? 아, 이게 요즘에는 남자는 핑크죠. 핑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관계 없죠? 핑크 그렇죠. 이것도 모르죠.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OMS에서 보면 색깔이 다양하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OMS 거에 보면 또 못 봤는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스포엑스 가서 보셨잖아요. 아, 그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스포엑스가 안 하니까 한번 가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자 SMB 이제 종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 개방형, 그렇죠. 반폐쇄형, 그다음에 폐쇄형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거는 지금 완전 개방형이에요. 길이가 그렇죠. 지금 요 정도 되면 1.5 1.1? 1.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1.5 요 정도 지금 되는데 제 건 완전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그냥 쭉쭉 빠져버리거든요. 뒤집으면은 그냥 물이 다 빠져버리는 이런 완전 개방형인데 자 제가 이거를 완전 개방형을 처음에 이제 저 장비를 포비강사님 만나기 전에 다 사가지고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걸 사가지고 가지고 나갔더니 포비강사님 저 엄청 놀렸던 기억하시죠? 어디서 그런 걸 가져야 되고 이게 장난점은 있어요. 강사들이나 쓰는 걸 어디서 지금 오픈워터 나부랭이가 가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저를 엄청 놀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얘를 수중에서 딱 펼치고 오토로 공기를 그냥 한번 팍 집어넣으면 얘가 딱 떠가지고 출수해서 보면 물 위에 얘가 빡빡하게 이렇게 팍 서 있거든요. 공기가 빡빡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자 지금 포비 강사님 사용하시는 거는 지금 완전 폐쇄실. 이건 완전 폐쇄요. 아주 젖었네요. 아직. 완전 폐쇄형인데 자 특이한 거는 제 거랑 다르게 덤프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지 공기를 빼니까. 완전 폐쇄형이니까 덤프 밸브가 있고 그리고 얘. 이거. 저도 이걸 그러니까 저의 강사진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V라고. 그렇죠? SMB가 V라는 역할을 해주는데 수면에 올라와서 분명히 지친 다이버들 있을 거고 지금 레스큐가 아니에요. 지친 다이버가 수면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항상 지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 백플레이트는 일단 뒤로 많이 뉘거든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띄워놓고 팔을 올리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 기대고 있으세요. 붙잡고 있어요.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수면에 올라오면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지. 그냥.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빠져버리니까. 이걸 올리면 이거 그냥 거꾸로 물이 들어와서 밑으로 수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포비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SMB 폭도 더 커요. 그럼요. 공기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이걸 또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내 다이버들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다이빙 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지의 리조트 사장님들하고 좀 친하고 이제 가끔 이제 도와드리고 하는데 올라와서 이제 저도 이제
찾아요. 네. SMB 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려드리는데 1미터짜리를 갖고 다녀요. 있어요. 푸 하면 싹 하는 거. 네. 위에서는 안 보여요. 진짜 네. 안 보여요. 이거는 짧아서 네. 국내 야 전 세계 평균 파도 파고의 높이가 네.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죠? 1미터. 그렇죠. 1 네. 1.2 정도 나와요. 네. 1.2미터. 네. 1.2미터면 1미터짜리 SMB를 띄우고 네. 이 그만큼 작다는 거는 부력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사람이 뭐 띄워놓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꼭 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네. 안전정지하게 편하니까. 그렇죠. 그 이거 놓치면 또 얼른 막 조르타고 떠나가니까 네. 잊어먹잖아요. 네. 잡고 있는데 보여야지 위에서. 파도 치면 안 보여요 진짜로. 네. 파도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낮아 그렇죠. 있고 하니까. 네. 그 파도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너울성 파도가 있고 네. 뭐가 있어요? 몰라요. 세파라고 해서 이제 네. 쪼개지는 파도가 있고 근데 국내는 너울성 파도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너울이 칠 때는 진짜 네. 안 보여요. 네.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때 왕돌조 갔을 때. 왕돌 뿐이 아니라 네. 좋아하는 미조가도 그래요. 네. 아니 그때 왕돌조에서 저희 떠 있는데 한참 못 찾아요. 그렇죠. 못 찾아요. 네. 찾을 수가 없지. 안 맞아요. 보이는데. 네. 파고가 한 1.2m 정도였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 들고 수면에서는 1m짜리는 들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네. 찾았고 네. 그다음에 찾았어. 배가 보트가 오면 그때 이제 내려서 네. 부위를 해라. 얘도 공기 넣으면 빵빵해지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면 더 높이 보이네. 아 근데 이건 네. 제가 이거 수심이 깊으면 30m 보일러 법칙 알죠? 네네. 30m에서 네. 입으로 한 세네 번을 불면은 네. 올라오면서 이게 부피가 네, 커지면서 커지죠. 빵빵해져요. 네. 근데 15m 고조기에서 띄우면은 네. 한 네 번 다섯 번 불어도 네. 공기가 오면 반밖에 안 차요. 아, 워낙하니까. 이거 용량이. 근데 저희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요거 여기에 저하보스 껴서 그래서 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하죠. 네. 저하보스를 껴서 하죠. 네. 입으로 보면 이거 아구가 아파. 그러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예, 힘들어. 출수해가지고 여기다 저하보스 껴서 그쵸, 공기 하죠, 넣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그러니까 드라이 호스 라인을 네.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빼가지고 네. 직접 여기다 네. 연결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출수해가지고 여기다가 힘드니까 그쵸. 저하보스 껴가지고 네. 빨리 공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래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입으로 해도 네. 돼요. 그리고 이거 그런 식이면은 그 네. 저기도 될 것 같아요. 그 구조용, 군안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거리는 그 제가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원래 네. 이 스페셜티 교육이 네. 있어요. 네. 추세가인양이라는 네. 스페셜티가 있는데 거기를 받으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인들 교육을 받으세요. 아, 입금하라고? 입금을 하셔야지. 네, 입금하라고. 네, 원래 V를 사용을 해요. 근데 네. 지금 패디 같은 경우는 12kg 네. 이상일 때 인장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바뀌었어요. 4에서 8kg였는데 네. 더 이제 무게가 늘어났거든요.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인양을 한다는 게 일단은 저희 편에서는 네. 일단은 이게 서페이스 마커 부위 네. SMB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나오는데 이제 수신호를 그러니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배가 네. 일단 찾아오는 게 먼저예요. 네. 인양이고 인양 다른 사람 전문가들이 네네. 해야지. 네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큰 걸 써야 된다. 네. 국내에서는 네. 1m짜리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1m 사지 마세요. 네. 제가 해외나 그 전문적으로 해외 갈 때는 네. 1m짜리 뭐 물론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1.5 정도 이상은 쓰시는 게 좋을 네네. 거예요. 그 저는 그리고 1m짜리 그냥 백업용으로 쓰라고 많이 그렇게 네. 하죠. 그렇게 요거 한번 좀 펼칠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뒤에 자석이 이렇게 예. 예, 있어요. 그래갖고 얘 수중에서 예. 수중에서 그 공기 넣을 때 여기다가 그 그렇죠. 옥토퍼스 예, 옥토로 해서 그냥 한 번에 빡 집어넣으면 아, 되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럴도 되고 예, 그럼요. 예, 저압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반폐쇄용을 사는 게 유리하겠네요. 근데 네. 자 보세요. 얘도 공기가 좀 빠져나가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폐쇄식을 쓰는 그러니까 이유는 네. 물 유입도 적고 네. 그렇다 안 들어가진 않아요. 네. 들어가요. 네. 그리고 공기가 좀 빠지는 게 아무래도 개방형보다 반폐쇄식보다는 덜 네. 빠지니까 사용하는 거고. 근데 충분하세요. 저도 왜냐하면 써봤으니까 이걸 쓰셔도 반폐쇄형을 쓰셔도 뭐 무난하게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백업용 SMB를 하나 더 지금 폐쇄형이냐 반폐쇄형이냐 네. 하나 더 장만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네. 근데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 가격은 할시온 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네. 뭐 비싸요. 네. 고가의 장비. 그런데 이 좀 저렴이하고 고가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네. 이 원단 자체가 물 빠짐이 틀려요. 진짜로 이거 제가 써봐서 색 빠지는 거 색 네, 빠지는 네. 게 물 네. 빠짐 현상이 네. 진짜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SMB들 보면 어떤 때 보면 좀 허연하게 된 것들. 그게 이제 있어요. 좀 저가 형이고 네. 그런 거고 패션 네. 거는 그거는 제가 보장을 할게요. 뭐 진짜 물 빠짐 현상은 없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좀 일단 이거 먼저 보세요. SMB를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쵸? 네네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예, 고리를 이런 네. 스텐으로 된 걸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랑 그렇죠. 스텐레스로 네. 네, 왜냐면 네. 다이비 장비는 네. 세척 과정이나 뭐 네. 이동 시 그리고 또 돌백에 넣고 할 때 좀 깨질 네.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거 햇빛을 많이 보면은 약해진다고 네. 강도가. 네. 이게 파손이 되면은 이걸 또 풀러 가지고 또 다시 껴서 이걸 네. 다시 박아야 이게 봐야. 여기다가 저 이거 뭐죠? 이거 스냅볼트 이거 뭐라 하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양쪽에 돼 있는 걸로 이렇게 꼬여 가지고 더블 스냅을 쓰는 거예요. 더블 스냅 왜요? 빠져요. 빠져. 아, 요게. 네,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네. 아니면 그냥 이게 만약에 나중에 풀어질 경우에는 그냥 1:1로 그냥 묶어 버리세요. 그래도 되겠다. 네. 그렇죠? 줄 아예 묶어 버리면. 네. 네. 웬만하면 이게 편해요. 볼트 스냅. 그러네. 아, SMB는 네. 이것도 필수예요, 필수. 액세서리라고 했는데 네. 다이빙 장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장비고. 네. 필수 액세서리. 그렇죠. 이게 네. 보통 보면은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네. 그래요. SMB 무조건 띄우시라고. 네. 왜냐면 어떤 다이버가 이제 물속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네. 몰라요. 그때 돼서 혼자 어리버리하고 막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네. 그냥 나오시면 네.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꼭 SMB를 본인이 이제 보통 저희는 그래요. 수영장 가잖아. 네. 제가 오늘도 저희 밴드에 딱 올렸어요. 네. 수영장을 가라. 네. 가서 연습을 해요. 네, 뭐 할 게 없대요. 네. 그럼 SMB 1분 안에 띄우라. 네, 그런 것도 네. 연습하면 네, 되게 네. 숙달이 되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 새 장비를 갖고 계속 묶고 이렇게 걸고만 하는 거야. 네. 한번 띄워보세요 하고 띄웠는데 이게 늘어붙어서 네. 공기가 안 들어가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기 장비 네.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점검을 하셔야 저도 사실 레일도 한 번씩 풀렀다 다시 감거든요. 얘가 쩔어붙어 갖고 안 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쩔은 네. 게 아니라 이게 꼬인 거죠. 라인이. 네. 풀은 이게 종류가 미터별로 있어요. 30m, 15m, 20m 왜 그 쭉 있어요. 40m, 네네. 50m.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조그마하니까 네. 간편한다고 10m짜리 이렇게 네. 사요. 네. 전 40m. 그렇죠? 네. 근데 이 차이를 아세요? 차이? 어떤 네. 차이? 40m, 15m 왜 써야 되는지. 10m에서 아무래도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은 네. 국내 다이빙 수심이 좀 깊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죠, 25m, 네. 30m 네. 되는데 자 SMB 띄우세요. 네. 그러면 10m짜리 딱 해서 그냥 팍 띄워요. 네. 그 라인이 10m라는 건데 네. 그럼 끌려가죠. 끌려가요. 네. 올라가요. 네. 그 10m짜리는 누가 쓰냐면 네. 그 해외 가면 네. 그러니까 국내는 지형이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지형을 이렇게 수심 얕은 데 올라와서 네, 출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안전정지도 자연스럽게 되고 네, 네, 네. 5m권에서 띄우니까 10m는 네,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초보자들이 네. 자 안전정지하고 10m까지 올라오세요. 네. 10m에서 SMB를 딱 띄워. 네. 그럼 10m면 충분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들죠. 힘들어요. 네. 힘들어.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라인을 한 30m짜리를 사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왜냐면 10m짜리 그렇다고 또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갖고 네. 다니시다가 네. 숙달이 되고 하면은 네. 이게 되게 있어 보여. 네. 10m 딱 올라와서 그때 이제 딱 10m에서 딱 SMB 저는 그렇게 하잖아. 10m에서 SMB 딱 뛰면 네. 저 사람 다이빙 좀 하네 나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거기서 네. 10m에서 막 풀다가 숲풀 막 떨어지고 또 가서 부서오고 막 네.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맞죠? 봤어요. 네.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어디서 다이빙 할 건가 네. 그리고 30m 이상 또 우리 또 2,5분은 알잖아요. 네네네. 50m짜리 갖고 다니는 네네. 래시 다이빙. 네. 펀다이빙하는데 50m를 네. 갖고 와서 그것도 좀 그건 오버 스펙이고 네. 제가 볼 때는 30m 건 요 스프링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저 요거 처음에 지금 40m 간격에 있는 걸로 샀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뭐 묶을 일이 생긴다. 다 익었어요. 다. 스프레인스. 네. 그래서 조금씩 잘라 쓰다 보면 맞아요, 짧아지니까 맞아요. 좀 넉넉하게 그쵸.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면은 네. 사셔가지고 줄을 좀 풀어서 잘라 놓으세요. 그리고 볼트 스냅 묶을 때도 쓰고 랜턴 묶을 때도 쓰고 네. 그 스플라인은 엄청 많이 써요. 네. 저희는 따로 사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샵에는 따로 있죠. 근데 이 라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끊어지지도 않고. 네. 자 그러면 이제 SMB는 오늘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렸고
특징적이고 네. SMB를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1000명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저희가 상품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고 1000명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함께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희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도 한번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